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선거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정치가 개판이 되잖아요. 정치가 개판이 되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고. 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전세 사기 문제를 보고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70% 80%가 되면은 나라가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전세 사기 문제하고 선거 문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세가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 특유의 여러분들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전세를 통해 가지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모아 가지고 뭡니까? 작은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주거의 사닥다리를 상승하는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왔는데 어떻게 빌라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발생했냐 이야기죠. 그게 다 문 정권의 주택 이런 뭡니까? 주택 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문 정권이 어떻게 임대차 보호법을 그렇게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수당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주물렀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내년도에 2023 총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게 되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전시의 빌라 사기가 선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한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뭐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죽도록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사기꾼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뭡니까 전세 사기가 이렇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전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오랫동안 전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 상승을 한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 제도를 완전히 파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내용을 콜롬비아 대학 이런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잘했네요. 문정부가 임대차 이념 정책으로 청년 주거 사닥다리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런데도 뭡니까? 개딸들이 울려다니면서 뭡니까? 박수치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이민족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더해야 정신을 차릴까? 저 양반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를 관통하는 여러분들 아주 냉정한 원칙이란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반듯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사기꾼들한테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패대기 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기란 게 뭡니까? 악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만 사기를 칩니까? 정책도 사기를 치는 거죠. 윤희숙 의원이 조선일보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했네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해서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망가뜨리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나쁜 정책을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세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금리에 신음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문정권과 선거와 이런 그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기가 차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어렵더라도 공병호 TV를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내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악용당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월세에 살다가 빌라 전세 아파트 전세로 옮기고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는 청년층에 주거 사가닥들을 부셔버렸습니다. 명료하게 정리한 거죠. 청년들이 이제는 빌라 전세였기도 무서워서 작은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전세시장을 고란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여파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이름 유지되어던 전세시장이 완전히 망개지고 전세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사기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더 깨어나셔가지고 사건과 사물과 현상의 여러분들 실체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치는 인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세 사기의 모든 원흉은 뭡니까? 문정권의 임대차 보호법이었습니다.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학을 한 사람 눈에는 저게 분명히 파괴적인 여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정책을 숙고하는 시간도 없이 4.15 여름 총선을 통해 다수당을 거머쥔 다음에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결국은 선거입니다. 선거. 그런데 그 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과 각성이 아직도 이러면 뭡니까? 그냥 무릎 수준도까지도 안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기막힌 일입니까? 윤희숙 씨가 이념적 부동산 정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다시 시안을 정해놓고 무조건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라고 여당에 지시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법안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정권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자 투기꾼 때문이라 각종 세금을 때렸고 이로 인한 집값 급등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하자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며 임대차법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태산 명동이란 분이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을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지한 국민들은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전기세 가스비를 안 올렸을 텐데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빨리 국민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공병호 TV가 뭐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워낙 요즘에 뭐죠? 예, 이런 그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다할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을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필독서로 읽어보시고 이제 도둑놈들 1권이 완판이 돼가지고 다시 쇠를 찍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보고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 오탈자를 교정을 하고 있는데 1권을 참 잘 썼네요. 호흡이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썼으니까 여러분께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 문제 못 막으면은 골로 갑니다. 이 문제 못 막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와신턴 여러분들 방문해서 그 상하원 그리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걸 보면서도 돌아오시는 길에 기내에서 본인의 외교적 치적이라든지 이 한민족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공정선거를 그렇게 회복하는데 대통령이 힘을 더하셔야 될 건데 그 문제에 입을 다물게 되면은 그냥 잠시 피는 봄꽃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들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도둑놈들 4권 4.15 총선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가장 화끈하게 손을 댔던 선거를 다루고 있으니까 1권 못지않게 여러분들 4권도 좀 많이 응원을 하셔가지고
오래 꽃 향기처럼 널리 널리 이 문제가 국민들 속에 보통병사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